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1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3월 셋째 주 경마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히 봄 날씨, 봄 기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말 컨디션이 올라오는 그런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마부터는 훈련시 모습도 좀 체크를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고요. 현장 상태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주가 돌아왔습니다. 예상에 앞서서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짧게 올렸는데, 뭐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야, 제가 뚜껑 열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던 이 십경주였죠? 일요일 십경주 2등급. 자, 7번 글로벌 영웅, 9번 스퍼트빗, 3번 벌말 대장입니다. 자, 이 2착을 차지한 9번 스퍼트빗하고 3착을 차지했던 벌말 대장하고 코차였죠. 자, 이게 우리 일요일 날 마지막 메인 승부였습니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한번 때리자.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렸는데, 이 배당이 7번, 9번이 대길이었죠. 코차로 따였던 3번이 안아짜리였는데, 배당을 보면요, 자, 배당도 기가 막혔죠. 여기 보시면 7번, 9번 2.6배였습니다. 물론 뭐 대길이로 끝났어요, 결론은. 9가 왕대가리로 팔리면서 7번, 9번. 자, 조철이 노렸던 아나짜리가 바로 3번 벌말대장이었죠. 자, 3번, 9번 주력에 3번, 7번 방어. 28.4배, 17.0배. 배당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한 30배 정도 되고, 17배,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말로만 하는 예상가가 아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좀못 보신 분들도 좀 보시라고. 물론 비록 틀린 거지만 식경주죠. 자, 3번, 9번에 막권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3번, 9번이 12장이에요. 자, 3번, 7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7장 들어갔죠, 요두 가지 막건에. 뭐, 예측권 20장. 얄짤없이 때렸는데, 3번, 7번, 3번, 9번. 아무거나 걸려도, 하나는 한1500 되고요. 하나는 2400이 넘었습니다. 제가 뭐 이거 틀린 거뭐 잘난 척하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뭐 틀렸는데 뭘 잘난 척하고 보여드리겠습니까? 승부가 걸렸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배당이 10배, 20배 넘으면 돈질 못 하시는 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실전 배팅을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소액 배팅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뭐 소액 배팅 하는데 어떻게 쪼개서 가든지. 하지만 빠따가 좀 세신 분들, 나는 경마장 갈때 적어도 한 주에 뭐 몇백씩은 가져간다. 승부 들어오면 뭐 A급 승부에 10장, 5장, 10장 나도 때린다. 메인 승부 20장 나도 때린다. 자, 과연 이런 승부에 같이 10장, 20장 들어가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10배 이하짜리, 5배 이하짜리에 이해치권 20장 때리자 그러면 씩씩하게 때리실 분들 많지만, 10배 이상, 20배 이상, 30배 이상 넘는 거에 10장, 20장 때릴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빠따 쓰신 분들은, 비록 제가 이 틀린 마법이지만, 이렇게 때려야 돈이 됩니다. 한글화가 있는 거죠. 5배짜리는 씩씩하게 2, 30장 때리면서 이렇게 20배, 30배짜리에 한 장, 두장 걸치는 분들, 다시 한번 조철이 말로만 떠드는 예상가가 아니다. 다른 예상가가 때리든 말든 조철하고 상관없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나름 사정이 있겠죠. 조철은 조철 스타일대로 합니다. 예상도 마찬가지고 배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조철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겼으면 여러분들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깨졌으면 여러분들도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막건을 잘 엮어서 조철의 성적이 안 좋아도 이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조철과 여러분들이 많이 먹은 하루인데 나름대로 겐떡 울리면서 삐딱선으로 배팅해서 못 먹으신 분들도 그것도 그날 쇠복이고, 반대로 되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팅은, 돈질은 야무지게 해야 돈을 먹는 거다. 그리고 한 번을 때려도 때린 것 같이 때려야 하루가 편하다. 여러분들께 배팅을 지금 제가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빠따 쓰신 분들의 배팅 습관,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셔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3월 15일 금요 경마입니다. 승부처 제주 348, 부산은 3468. 그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예요. 제주 4경주와 8경주, 부산 6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조철의 문자 서비스, SMS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입금을 해 주시고요. 이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저녁 때, 새벽 때 상관없으니까 입금하시고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입금자 성함만 이 아래 조철의 핸드폰 조철 직통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월정액 한달 문자가 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1일부터 30일까지가 아니고 총 4주, 경마일 4주, 금토일 3일 경마 4주입니다. 3, 4, 12, 12회죠. 하루 3만 원씩 12회면 36만 원. 그거를 20만 원에 할인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월정액 한달 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인기마 접전인데요. 달러 박스 초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육군 1300인데요. 이 2번마 윈윈입니다. 2번마 윈윈.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다실바기수. 직전에 조금 과도한 인기로 팔렸죠. 자, 여기서도 편하게 선행을 가면 그나마 주로, 내주로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선행을 편하게 가면 한 바퀴 도는데. 자, 외곽에 특히 10번마 보라미 같은 경우가 빠르죠. 맘먹으면 얘가 선행 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 12번마 트릭스트라는 마필도 상당히 발이 빠른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마 윈윈이 자칫 잘못하면 안쪽에 또 갇혀버릴 수도 있겠다. 2주 만에 출주하고 다실바로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자,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를 부산 삼경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번마 윈윈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요놈을 충분히 이기겠다.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배당으로 공략을 합니다. 2번마 윈윈은 안고 가는 마필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요거 예측권 10장. 첫 승부. 달러박스. 멋지게 한번 잡아볼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두 번째 바로 다음 사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레이팅 50점입니다. 가능성 보이는 신예 마필들의 접전, 인기마 접전인데요. 제가 요 위에 빨갱이들 싹 꺾고 구멍수 좁혀서 완창으로 한방 찍어 먹자. 자, 이 부산 사경주는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 수요 라이브에 자세히 오픈 공개를 해놓은 그런 경주입니다. 2번마 크레이지 아미를 대가리로 놓고, 이상한 놈한 놈, 강하게 노린다 말씀을 드렸죠. 자, 요놈이 경주의 핵심인데, 내일 경주 주로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해가지고, 두 번째 승부처, 요것도 짭짤한 배당으로 조철이 한번 찍어 먹기.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두 번째 찍어 먹기 승부입니다. 자, 요것도 가볍게 때리고 바치기로 빨갱이들 싹 꺾고, 자, 2번 크레이지 아미, 2번 크레이지 아미를 놓고 나나짜리 한방 제가 노린다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마번을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수요 라이브 꼭 챙기셔가지고, 자, 두 번째 승부처인 사경주 현장 예상 찍어먹기 한방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측권 20장씩 예고를 드리는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먼저 육경주입니다. 후반부.
자, 국산 5분의 1300이고요. 레이팅 35점. 자, 기본 마필들의 혼전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항구라 합시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올려놨는데. 자, 부산 육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상한간방 갑시다. 상한간방 갑시다. 자, 바로 3번마 희망가람이 18조에서 정도윤이가 계속 탔었는데, 이게 9월 15일날 다실바하고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하고 승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는 앞선 전개로 슬금슬금 전개가 잘 풀렸었는데, 자, 이번 경주 3번마 희망가람이 편성상 대가리로 팔리지만, 그래봐야 이 선행 나갔던 9월 15일 경주 말고는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어요, 허무하게. 앞에 못 가니까 풀빵이에요. 직전 경주는 팔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4착으로 슬그머니 또 뒷심을 좀 보이니까. 자, 이번 경주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선행은 못 가죠. 2번마 이 석이날개가 일단 푸닥대고 빠르고요. 5번마 로드 투 썬더 얘도 빠르죠. 이 편성에서는 거기에 7번 마이멘트라. 얘가 아마 외곽에서 갈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되든 안 되든 대하시로 갈고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이래서 3번마 희망가람이, 이쪽 화면을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3번마 희망가람이 전개가 불투명하다. 그런데 얘가 대가리가 팔린다. 찬스가 왔죠. 자, 그래서 부산 육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가는데요. 대가리 팔리는 3번마 희망가람, 이 마피를 때려잡으러 갈, 이 마피를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대가리를 하나 놓고, 희망가람도 뭐 안고는 가겠습니다마는 주력보다 안고만 가는 그런 마번으로 보입니다.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연결을 시키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부산 마지막 경주죠.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입니다.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이것도 1번마 벌마 영웅이죠. 1번 벌마 영웅 대가리 팔리고 1번 게이트. 그다음에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던 12번 서던 슈퍼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예측권 20장 한번 때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자금 조절 잘 해주세요. 6경주하고 8경주 후반부가 메인이에요. 자, 결론은 1번 벌마의 영웅도 그렇고, 12번 서던 슈퍼원도 그렇고, 대가리감은 아니다. 두놈 다. 뭐, 최근 두번 발주가 좀 좋지 않으면서 실망시켰던 벌마의 영웅. 1번 게이트의 최시대 기수 백광열인에서 최강 승부처로
올려놨죠. 하지만 일단 선행을 편하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서도 1600을 온전히 돌겠느냐? 물음표죠, 물음표. 당연히. 자, 12번마 서던 슈퍼원이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렸던 놈입니다, 이놈도. 다나카 기수가 타고 안쪽에 2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처박히니까 완전 풀빵으로 변했던 그런 마필이 12번 서던 슈퍼원인데 이번엔 또 안쪽은 아니지만 완전히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어요. 1600 최외곽 게이트입니다. 어쨌거나 이 1번, 12번 두 마리의 조합은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얘네 둘이 땡땡 대길이다. 당연히 때려야죠. 당연히 때려야죠. 자, 기습 때리고 나갈 놈인데, 요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립니다. 자, 요 놈을 놓고, 1번, 12번도 있지만, 제가 두놈다 풀어줘도 이상할 거 없다 그랬죠. 아나에 아나가 붙어서 들어오는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팔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것도 충분히 마지막 경주 상한가 한방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경주까지 자금 조절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경마 3, 4, 6, 8 4개 경주 한번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또 조철의 주특기 짭짤한 조랑말 경주 제주 경마로 갑니다. 3경주, 4경주, 8경주죠. 3, 4, 8. 제주 3, 4, 8인데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요거 보시고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도 하나씩 꼭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3, 4, 8 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6번마 이게 제가 요걸 안 해놨나 봅니다. 과부담 용감무쌍이죠. 용감무쌍. 용감무쌍. 자, 과부담이 걱정이 된다. 6번 용감무쌍.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잠시만요. 자, 한번 봅시다. 야, 6번마 용감무쌍입니다. 임재강이,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도 임재강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놨었는데. 자,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해서 얘는 5.5가 늘었는데, 3연속 입상에 2연승을 구가 중인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야, 이거 만만치 않아요, 편성이. 6번마 용감무쌍. 얘가 선행 갈까요? 선행 못갈것 같아요. 안쪽에 3번 흥룡시대가 총알이고, 5번 드림더킹이라는 마필도 빠르고. 자,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요번 경주는 2번 게이트, 5번 게이트, 조금 더 밀린 이제 6번 게이트입니다. 거기에 부담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자, 외곽에서 좀 서두르다 보면, 서두르면서 따라 붙다 보면,
늘어난 부담 중량에 담보 못 하겠다. 결론은 불안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다. 6번마 용감 무쌍이 뒤로 빠져버리면 요거는 한구라 또 늘어지게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망성도 있겠다. 뭐 일단은 6번마 용감 무쌍이 한방 때리긴 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6번마 용감 무쌍이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충분히 6번 용감 무쌍이 찌그러질 수 있는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 달러 박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 있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제주 삼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8경주인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제가 이 선취입 자유로운 능력마 한 놈, 달러박스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 어차피 달러박스가 아니라 팔리는 것 같아요. 사전 인기도 보니까. 저는 엇비슷하게 좀 다른 놈들이 팔릴 줄 알았는데 많이 팔리네요. 자, 7번, 무비공이라는 놈을 놓고, 메인 승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성민 기수가 올라탔어요. 자,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상한가 한방 갈게 해줘. 상한가 한방 때리는데. 자, 아까 거와 달리 7번마 무비공은 부담 중량이 59까지 직전 대비 5kg가 늘었더라도 자,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빨리 이제 4군으로 올라가야죠. 4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밑줄 짝이죠.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7번마 무비공을 놓고 후착 압축 찍어먹기가 들어가는데요. 뭐 7번마 무비공은 부담 중량이 좀 높아서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는 인정입니다. 아직까지 능력이 다 나오질 않은 놈 거기다가 도주성 선행형 마필도 아니고 선취평으로 때려잡고 올라오는 놈입니다. 충분히 요번 경주 최근 걸음 보면 조시가 바짝 난 그런 걸음이죠. 7번마 무비공은 인정을 하는 대가리다. 다음 7번마 무비공을 놓고 지울 거 지우고 딱한 마리 1번마 성공가도 지금 생각 같아서 꺾어버리고 싶은데 요거는 현장까지 좀 보류를 하고 잘해야 방어마권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방짜리 예측권 20장 노릴마필이 또 있기 때문에 후회 없이 한방또 때려 보겠습니다. 7번 무비공을 놓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승부 멋들어지게 한번 때려 볼 테니까요.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번 무비공 놓고 한구라 한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8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8경주 자,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 내용 좋은 놈한놈 한구라 합시다. 자, 이것도 얘가, 원래 제가 달러 박스로 예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 많이 팔립니다.
저는 뭐 하긴 조철이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자, 2번마 오스칼이죠, 오스칼. 2번마 오스칼. 자, 제주 8경주가 오늘 파이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때리러 가자. 어떤 분 그렇게 또 댓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새끼야, 네 맨날 벤츠 한 대, 벤츠 한대 그러는데 네 차는 벤츠 타고 다니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경마장 예상가 중에서 멀세이데스 벤츠를 가장 먼저 타고 나타난 놈이 바로 조철입니다. 한 25년 넘게 벤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 사기 안 치니까. 차종은 S450입니다. 뭐 가격은 얘기해봐야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차는 벤츠 타고 다니면서 맨날 벤츠 한대, 벤츠 한대 그러냐. 웃겨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2번 어스칼인데요. 자, 이놈 놓고 벤츠 한대 때리러 갑니다. 이 제주 8경주도요, 지금 6번마 한백 챔프가 대끼리가 가는데, 제주 8경주 역시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어떤 놈을 노리고 어떤 놈을 불안하게 본다 다 공개 오픈해 놨으니까, 어제 수요 프레쉬 안 보신 분들은 수요 라이브 업로드 된거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제주 8경주 멋지게 찍어먹기 한방 메인 승부 피날레 한번 찍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5일 3월 셋째 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진검다리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좀더 야물딱지게 좀 챙겨가지고, 뭐 현장에서 마번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얘기한 거하고 틀리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상이죠. 그렇다고 조철이 양아치처럼 일부러 헷갈리라고 틀리게 할 놈 아니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피치 못하게 바뀔 수도 있는 게 사전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3월 15일 금요 경마 제주 348, 부산은 3468, 메인이 제주가 4경주 8경주, 부산이 6경주 8경주 후반부 두 개씩, 자,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